돌아온 펜타스톰 X 1. 지금부터 악마의 씨앗을 훔친다. 작전 시작! 어? 오지마! 위험해! 옥토봇 먹물 발사! 아이, 앞에 안 보이잖아! 와이퍼 작동! 작전 성공! 집으로 가자! 로카노! 프로넥스 스카이 X! 라인 일당이 수송기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대! 아하! 도난 사건이란 말이지? 좋아! 나 경찰 가면 프로넥스가 해결해 주겠어! 특수기동대 스카이 X도 있습니다! 어? 오빠! 또 깡통 로봇들이 쫓아오는데? 어? 으이그, 귀신은 뭐 하나 저것들 안 잡아가고? 드론봇 공격! 그런 걸론 어림없고! 이런 걸 써야지! 경찰봉 충격파! 여섯 개! 옥토봇 먹물 발사! 저 문화는 제가 먹겠습니다! 고무접착탄 발사! 오빠만 살겠다고? 턱 꽉 잡아 옥토봇 아웅! 하, 걱정 마! 사이좋게 둘 다 보내줄게! 경찰봉 스팟! 원일보 실패! 임무 성공! 어? 이건 수송기에서 도둑맞은 상자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그건 여기? 비밀. 차탄, 응? 나를 기억하시오. 어? 당연히 기억하죠. 달나라 바니 공주님이잖아요. 잊지 않아줘서 고맙소. 당장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니 서둘러 와주시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하리다. 한시가 급하오. 알았습니다. 바로 갈게요. 달나라로 공간 이동! 다들 파티 준비를 하고 있네. 방금 전 공주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는데. 차탄, 여기는 어쩐 일로 왔어요? 아, 공주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했나 보군요. 에? 결혼식이요? 네, 내일이 공주님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파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님은 왜 나한테 구해달라고 한 거지? 공주님, 지구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소. 공주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축하라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대랑 결혼하게 생겼소이다. 어마마마께서 며칠 전에 내 뜻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셨소. 하지만 난 이 결혼은 절대 안 할까요. 그러니 차탄, 나를 데리고 도망가주시오. 안 돼요, 공주님. 만약 여왕님께서 아시는 날이면... 놀란 토끼는 그대만 입을 다물면 돼요. 경비병들은 어쩌고요. 문 앞부터 왕국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차탄, 좋은 방법이 없겠소. 아미고, 이래도 되는 거야? 물론 안 되지. 그렇지만 공주님 부탁이 너무 간절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스카이 X 시작하자. 오 예, 사랑의 탈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연막탄 발사. 이게 뭐야? 차탄 간다. 꽉 잡아.
샷! 레이저 철장! 공주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그보다 이 가방부터 받아주시오! 아니, 도망을 가신다더니 여행을 가시려나? 놀란 토끼는? 난 신비한 동굴에 숨어있을 테니 어마마마의 마음이 편하시거든 연락 주시오. 그럼 딜을 부탁하오. 나한테 어려운 것만 시키고 미워해. 그러게 잘 지켰어야지. 죄송합니다. 벽을 뚫고 도망가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신랑이 안다면. 아, 우리 사위 오셨어요? 다니 공주가 사라졌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 산책을. 산책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저 구멍으로. 어디로 갔죠? 그건 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공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방법이 있지. 이거 왜 이래? 지진이라도 났나? 괴물이다! 괴물이 오고 있다! 괴물? 에? 어서 드시오. 이 동굴에서 나는 가장 맛있는 과일이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좋다니 맛있다니 내 마음이 기쁘. 이러니까 꼭 둘이 신랑 신부 같아요. 뭐라고? 어머머, 엉터킹. 농담이 지났지요.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오. 아, 저거, 바니 공주님이 차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몰라! 무거워!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거대한 벌레가 나타나서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죽게 생겼다고요! 거대한 벌레요? 내 계획을 망치다니. 말괄량이 토끼공주 같으니라고. 무지벌레! 공주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부숴버려라! 저 녀석들은... 저 벌레는 우리가 막겠습니다! 타운시보이! 경찰봉 스파크! 프로넥스 스카이엑스 괜찮아? 이게 어딜 봐서 괜찮아 보입니까? 무지무지 아프다고요. 아미고, 아무래도 우리 둘로는 힘들겠어. 스톰엑스를 불러줘. 스톰엑스? 알았어. 일로 가고 스톰엑스. 바람을 다스리는 내 이름은 스톰엑스. 스톰엑스, 저 벌레가 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 달나라를 구해줘. 그렇다면 바로 합체다. 펜타스톰엑스 러스. 뭐해, 빨리 공격해!
2엔 에리어. 안 되겠다. 펜타스톤 엑스 파워. 마지막이다. 펜타스톤 더블 엑스. 이겼다. 펜타스톤 엑스 최고.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왕국이 엉망이 됐네요. 걱정 마시오. 집이야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엉망이 된 밥과 숲은 이 절구덩이로. 어머, 내 절구덩이! 아까 공주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이걸 찾나. 저 사람은 렉위저드? 브라운 펜타스톰엑스 2. 저 사람이 공주님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걱정 마시오 공주. 나는 토끼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게 이 절구공이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공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획이 좀 거칠어졌을 뿐. 펜타스톰엑스, 빨리 저 절구공이를 찾아줘. 알았다. 응? 날 잡아보겠다면 따라와 보시지. 응? 진! 펜타스톤 레이저 킥!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안 돼! 파워! 그걸 열겠다고. 아무 기운! 차탄, 블랙 위저드를 놓쳤다. 미안하다. 그럼 절구공이도? 이제 우리 달라라구이 망했네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랑 카봇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블랙 위저드가 어디로 갔는지 어? 모르잖아. 아, 그건... 오늘 악마의 시안 넘겨주기로 했는데 어쩔 거야? 나도 몰라. 차라리 우리 도망갈까? 응? 어머, 오빠! 그렇게 좋은 걸 왜 지금 말해? 얼른 도망가자. 그러게. 응? 어? 이건 우리가 훔쳤던 악마의 시안? 아, 오빠 옷에 붙어있었나 봐. 엔라인? 좋은 생각이 났다. 이걸로 씨앗을 크게 만드는 거야. 너무 크게 만들었나. 하여간 오빠가 좋은 생각할 때마다 이 꼴이라니까. 약속대로 악마의 씨앗을 받으러 왔다. 씨앗이요? 저기... 미련하게 이렇게 큰 걸 훔치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곧바로 지구 멸망 작전에 들어간다. 신비의 절구공이여, 악마의 씨앗을 키워다오! 그렇다면 이 절구공이 암흑의 기운을 모았어. 차탄, 어? 아무래도 달에는 블랙 위저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메카니멀 세계로 갔을까? 카보 프라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쪽엔 그림자도 안 보인다. 차탄, 내 말 들리느냐? 어? 마이스터, 웬일이세요? 웬일은? 지구에 일이 생겼으니까 연락했지. 뉴스를 전해줄 테니 어서 보거라. 방금 사막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래밖에 없던 사막에 이상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설마 신비의 절곡공이를 저기에 쓴 거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식물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다른 식물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갑옷, 당장 지구로 가봐야겠어. 이럴 수가. 저 풀에는 독이 가득 차 있어. 이대로 두면 지구 전체가 위험하다. 스톰엑스, 어떻게 할까? 어떡하긴. 먼저 풀들을 없앤 후에 블랙 위저드를 찾아서 절국 공인을 뺏어야지. 모두 시작하자. 손에 터라. 걱정 마.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저 아래 굴 속에 새끼들이 있대. 새끼라고? 안심해라 사망녀. 상처는 금방 나을 거야. 여우가 이리도 귀여운지 처음 알았어. 원래 아기 동물은 다 귀엽잖아요. 아 참, 혹시 이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봤어? 그러니까 저 앞에 있었다는 거지? 좋아, 내가 알아보겠다. 내가 구해줄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게 말이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블랙 위저드! 날 찾아내다니 칭찬해줘야겠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나와라, 그리핀 슛!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만든 그리핀 슛은 그리핀 인! 마지막이다. 암흑 기운. 잠깐. 스톰엑스! 블랙 위저드. 아까는 잘도 도망갔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펜타스톰 맥스. 그래봤잖아, 그리핀 암흑 기운! 이엔테리어! 다음은 내 차례다! 응? 펜타스톤 더블 이 그리핀 슈트는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즉,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없단 뜻이지.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가 봐요. 아니, 방법이 하나 있다. 펜타 슈퍼맥스! 뭐 하는 거야? 그건 이면! 밖에서 부술 수 없다면 안에서 생긴 충격으로 공격해주지. 설마 안 돼. 어서 놔. 이러다 너도 부서진다고. 펜타스토맥스 위험해. 빨리 떨어져. 차탄 지금이야. 시계를 반대로 돌려. 반대? 아 맞아. 반대로 돌리면 카봇이 사라지지.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다시 원래대로 요 카봇. 오게라 블랙 위전. 치사하게 이런 방법을 쓰다니. 이제 절국 공이를 돌려줘. 가자라 가자. 오늘은 졌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한다. 차탄 위험해. 도망쳤군. 놓쳐서 미안하다 차트. 아니야, 절국공이를 찾았잖아. 펜타스토맥스,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아니 공주님, 나중에 진짜로 결혼하게 되면 꼭 연락하세요. 아이 참, 차탄이나 결혼했으면 연락 주시오. 저요? 차탄 얼굴 빨개졌다. 그렇게 달과 지구를 오가며 싸우던 블랙 위저드와의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줄 알았네. 아깝다. 쓰러질 수 있었는데. 황장군, 동작 그만. 너 일부러 바람 부는 거지? 아니야. 내가 원래 숨을 크게 쉬잖아. 엉토킹 잡아둑. 막아. 아참, 눈치도 빠르네.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네가 너무 티나게 하니까 그렇지. 네? 다음은 수지 선수. 아슬아슬했다. 어? 이제 황장군 네 차례야. 에라 모르겠다. 완전히 피사의 사탑이 됐네.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 피사라는 도시에 있는 탑인데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주 유명해졌거든. 오랜만에 아빠 집에 나가볼까? 아파트가 왜 저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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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빠! 배야! 어? 피사의 총? 이 총에 맞으면 모든 것이 기울어진다? 그래서 아파트가 기울어졌구나. 좋았어! 또 내 물건에 손대려고. 내 물건 만지지 마라. 죄송해요. 저는 신기해서. 어? 어? 아빠 어디 가셨어? 내 물건에 손대려고. 내 물건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에? 장난감 로봇이잖아?
괜히 놀랐네. 자, 그럼 이 피사의 총으로 세상을 뒤집어 볼까? 비록 시련이 있다 해도 나는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어? 누가 왔었나? 날 부르는 것 같았는데. 트럭봇 시작해! 와! 진짜 됐다! 트럭봇! 저 자동차들도 한 방씩 쏴드려! 야, 차가 이상해요! 비켜요, 비켜! 쓰러진다, 쓰러져! 반장님, 가로수 다 심었습니다. 아니, 나무를 똑바로 심어야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분명히 제대로 심었는데. 그래. 좋다, 신리야! 이걸 빼는 게 아닌데. 지금 거리에서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차도 시민들도 모두 기울어졌습니다. 어머, 저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뭔가 수상한데? 그렇다면... 도와줘, 가봇! 라이캅스, 테크노마스터! 거리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이상한 일?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째 이런 일이! 내 머리... 루파라 빌딩이 쓰러진다! 루파라 빌딩이 안 돼! 걱정 마, 차탄! 나는 나만 믿으라고! 쏴! 루파라 빌딩으로 출발! 시민 여러분, 빨리 피하세요! 빌딩에서 나와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세요! 어라? 저분은? 자, 어서요! 서둘러요! 우리를 하루가 멀다고 괴롭히던 차 형사님? 트럭봇! 차 형사님께 반가움의 선물 하나 발사! 어? 차가 왜 저래? 이럴 수가. 세상이 기울어졌다. 세상이 아니라 저희가 기울어졌는데요. 뭐라고? 아유, 고생이다. 미롱 야그르지롱. 이건 나쁜 아저씨네 트럭봇인데. 정지! 이게 다 아저씨가 꾸민 일이죠? 그꼬마다 트럭봇, 뭐해? 발사하고! 내가 당할 줄이야! 나쁜 녀석! 워터젯 발사! 뭐야? 조준이 안 되잖아! 나한테 맡겨! 쌍전극포 발사! 쏴! 아고고! 나도 실패! 에이, 저 녀석들만 없었으면 더 재밌게 노는 건데. 오늘은 여기서 잘수! 야! 그냥 가면 어쩌 사는 거야! 우리 책임져! 책임지라고! 어서 따라가기나 해! 거기 서라! 안 선다면 데스토메이션! 니트로 터보! 누가 나 좀 날려줘요! 미안해, 차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욕하고!
기울어져 시리즈의 끝판왕. 힘과 지혜를 겸비한 내 이름은 파워 크루저. 위험해! 나와라, 파워 스틱 무산마. 잘했어, 파워 크루저. 만약 저 총을 맞으면 저렇게 되거든. 응? 저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좋아, 나도 공격이다. 드릴 미사일 발사. 아이, 엉덩이야. 창피하게 엉덩이를 공격하다니. 트럭봇 공격. 이젠 날지도 못하겠네. 조심하라고 친구. 잠깐만. 오, 안 쓰러진다. 크, 이런 방법이 있다니. 그럼 공격해볼게. 로켓 부스터. 워터챌. 이번엔 내 차례다. 쌍전기포 공격. 오호라, 나쁜 아저씨도 한번 달려보세요. 아이고, 이래 내가 당했다. 마지막이다, 파워스틱 레이저. 파워크루저 최고! 라이캅스 테크노마스터도 최고! 방향 조절기를 반대로 돌린 후에 채! 돌아왔다! 다음은 세상을 똑바로 돌려나 볼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비밀. 카봇의 도움으로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딱 하나만 빼고요. 아빠, 저 피자에 총 맞고 몸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니. 버리다, 평생 그렇게 살아. 아, 네! 아빠! 아빠! 그러면 나 비뚤어질 거야! 아! 빙산을 막아줘! 오늘은 엄마, 아빠랑 외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오자마자 일만 시키시고. 아유, 제발 우는 소리 좀 그만해. 울음뚝. 울음뚝. 응? 울어? 호스의 물도 뚝 끊어졌네. 어, 왜 이러지? 막혔나? 너까지 날 약올려. 뭐 하는 거야?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하, 밭에 물 주고 있었어요. 물을 주긴 어떻게 줘? 물이 끊어졌다는데. 어머,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몇 달째 비가 안 와서 물이 아슬아슬 하더니만 결국 댐에 남은 물까지 말라버렸단다. 그러면 농사는 어쩌고요? 아, 일 다 했지 뭐. 얼른 들어가, 괜히 살태울 일 있냐? 일 안 해서? 아쉽네요. 아이, 안타까워라. 우와! 장인어른, 무술 배우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깨끗이 쪼개셨어요? 아까 오기 전에 칼로 미리 잘라놨어. 재밌으라고 한 거야, 재밌으라고. 뭐 사람이 유머 감각이 없어. 자, 어서 먹기나 해. 아, 네. 와, 맛 최고!
저희도 최고! 그런데 아빠, 물 없어서 농사 못 지으면 어떡해요? 에휴, 별 수 있냐? 다 하늘의 뜻인데. 너흰 걱정 말고 쉬다 가. 네. 몇 달째 전국에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합니다. 한편 온난화로 인해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빙산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빙산이 사라져? 어, 선장님!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혔습니다. 레이더 고장난 거 아니야?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네요. 잠깐! 얼마 전에 사라졌다던 빙산 같은데요? 아니, 사라졌으면 나타나지 말아야지. 하필이면 우리 앞에. 불이 진다! 방향 왼쪽으로 90도! 엔진 전속력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다가 사라졌던 빙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에? 현재 빙산은 부산항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항구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다스리는 내 이름은 스톰 X. 차탄, 오늘은 어떤 일로 불렀지? 스톰 X! 부산항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났대! 빙산이라고? 알았다. 트랜스포메이션! 스톰 X 발진! 부산 앞바다로 공간 이동! 왜 난개지? 스톰 X 스캐너. 이럴수, 빙산 앞에 화물선이 박혀있어. 먼저 화물선부터 구해야겠다. 잠깐만 기다렸지. 감기 조심. 스톰 X도 조심해. 로켓 부스트 펌! 선장님, 배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빨리 여기서 벗어난다. 엔진 전속력으로. 문제 하나는 해결했고, 다음은 빙산 차례다. 어떻게 하려고?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있지. 이 빙산을 여러 개나 쪼개서 갈라지게 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당장 시작할까? 우선 친구들부터 부르고. 펜타스톰 X, 런!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얼음 위로 부르면 어쩌자는 거야? 호들갑떨기. 나처럼 변신을 하면 되지. 앞에 있는 가방 위험합니다. 에이그, 적보다 우리 편이 더 무섭다더니 스카이엑스가 밉다. 제 탓 아니에요. 얼음 위로 부른 스톰엑스 탓이에요. 다들 미안하다. 이 빙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빙산? 설명은 나중에. 모두 합치한다. 곧바로 빙산 쪼개기에 들어간다. 펜타스톰 레이저 킥! 이어지는 강력한 공격! 펜타스톰,
더블 X. 뭐 진짜 필요한 카봇이 있지? 헬로 카봇 파워 크루저. 크루저 시리즈의 끝판왕, 나는 파워 크루저. 파워 크루저, 펜타스톰 X 좀 도와줘. 지금 이 빙산을 쪼개고 있거든. 그런 일이라면 진작 부르지 그랬어. 나한테 딱 맞는 무기가 있잖아. 이건 바로 드릴 미사일 발사. 계속해서 파워 스틱 레이저 출전. 이러면 쉽게 쪼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간다. 자탄, 어떡해. 항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맞아. 시계에 그 기능이 있었지. 친구들, 걱정 마. 내가 에너지를 줄게. 시공 에너지, 모아 모아. 하! 시공 에너지, 전달. 오, 힘이 솟는다. 더블렉스 발사! 파워스틱 레이저 절단! 성공이다! 갑옷 제거!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파워젯 모드! 고마워, 그룹파워.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그룹파워 최고! 그리고 펜타스톰 X랑 파워 크루저도 최고! 최고! 그나저나 저 빙산들 그냥 보낼 거야? 팥빙수 만들면 엄청 맛있을 거라 생각했나? 하긴, 저 빙산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라면...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빙산을 저 댐 뒤에 놓아줘. 이제 저 빙산이 녹으면 물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러면 나머지 빙산도 처리할까? 그 말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 가자. 아, 언제까지 잘 거야? 일 안 해? 수박 먹은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장인어른, 물도 없어서 일도 못 하잖아요. 물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절에도 없어? 응? 어머, 물이 어디서 나왔대? 비도 안 왔는데? 그건 비밀. 오늘은 쉬나 했더니. 농사 못 짓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 그렇긴 하지. 사실 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더라고. 그럼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일해볼까? 네! 친구가 일을 하는데 나 의리의 에이스 X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샷! 워터 캐논! 샷! 그룹 파워, 우리도 도와줘야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카 모드! 우리도 거들어볼까? 부산항을 향해 다가오던 거대한 빙산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편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강에 갑자기 물이 생겨서 농부님들이 한시름 덜었다고 하네요. 이상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휴대폰을 찾아줘. 자탄! 엄마야, 엄마! 어? 어머,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었네? 한 시간째 저렇게 꼼짝 않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거야.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틈틈이 쉬라고 전해줘. 네. 돌킬 뻔했네. 차탄! 그러니까 휴대폰 게임 좀 적당해! 안 돼! 친구들 사이에서 이 게임 모르면 끼지도 못한다고! 바둑아, 살려줘! 감히 엄마를 속여? 휴대폰 압수! 너희도 똑같아? 간식, 소시지 일주일 동안 없어! 억울해요! 엄마, 앞으로 휴대폰 게임 절대 안 할게요! 돌려주세요! 네가 엄마랑 약속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엄마, 제발요! 이번엔 진짜로 약속! 저 표정에 속지 말자, 전다해! 대신 하루에 딱 한 시간만이야. 네! 엄마 최고! 너희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방으로 올라가서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숙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휴대폰 게임만. 뭐야? 차마두! 당장 차탄 휴대폰 가져와! 오, 차마두! 내 휴대폰 빨리 안 가져와!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언제 오셨어요? 늦으신다더니. 일주일 동안 압수. 여보, 식탁에 당신 휴대폰? 으이그, 나보고 맨날 깜빡깜빡 한다더니. 알았어, 갖다 줄게. 사랑? 이럴 때만? 아휴, 그래, 나도 사랑해. 자, 엉터킹, 차바둑, 탄이 잘 감시해. 너희들. 어머, 저 남자 나보는 거야? 웃어? 내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여보세요, 난 애가 초등학생인 주부라고요. 그래도 뭐 잘생기긴 했네. 어? 어머머, 그냥 간 거야? 그냥 가다니? 어? 누가? 아! 아니야! 오늘은 여기서 잠복 근무 하나 봐. 응, 휴대폰. 어머? 없다! 뭐라고? 내 휴대폰이랑 다른 휴대폰도 전부 사라졌어! 설마 아까... 망했다! 네? 제 휴대폰도 잃어버리셨다고요? 내 게임머니랑 아이템은 어떡해? 난 휴대폰에 범인들 증거 다 들어있는데.
그러게 왜 그 중요한 걸 집에 놓고 가?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큰 소리 칠 때야? 아니 물론 아니지. 하지만 당신은 도둑이 설치도록 뭐라고 있었어? 어떡해. 그렇다면 로카몬! 바람을 다스리는 내 이름은 스톰 X. 나는 에너지를 나눠주는 댄디 앰뷸런스 X. 스톰 X, 댄디 X. 우리 가족 휴대폰을 몽땅 도둑 맞았어. 몽땅? 댄디 X, 차 탄 휴대폰으로 전화 좀 걸어봐. 전화 신호 발신. 안 받는데. 당연히 도둑이 받을 리가 없지. 그렇게 나온다면 스톰 X 발진. 이런, 전혀 반응이 없잖아. 차탄,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찾아서 갈게. 알았어, 그럼 부탁해. 이 도둑 녀석들 어디로 간 거지? 그때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잘도 잡았겠다. 이건 그날의 복수다. 잠깐, 이 정도로 복수하면 내가 억울하지. 더 약올려야겠다. 우리 집이다. 네, 여보세요?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셨나요? 가족분들 것도요. 네, 맞아요. 저희 휴대폰 갖고 계세요?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여보, 어? 우리 휴대폰 찾았대. 이야! 선생님, 현재 계신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주소는 잘 모르겠고 GPS 좌표를 알려드릴게요. 동경 149.38도, 북위 25.53도에 있습니다. 어? 어? 아, 여긴 바다잖아요. 정답! 지금 다른 나라로 훔친 휴대폰 팔러 가고 있거든요. 주소 알려줬으니까 올 수 있으면 와보세요. 메롱! 이 휴대폰 도둑! 훔친 것도 모자란 날 갖고 놀아! 스톰엑스, 댄디엑스! 휴대폰이 있는 곳을 알았어! 정말? 웃겨라! 이렇게 덩케 상쾌하여라! 어? 야! 로봇! 휴대폰 찾으러 오라고 해서 왔어요! 우리 휴대폰 내놔요! 말도 안 돼! 빨리 도망쳐! 어? 야, 성공! 어! 누구 마음대로 성공이야. 스톰 X 온 어택! 너에게 못된 버릇을 치료해 주겠다. 나와라, 붕대! 댄디엑스 최고! 스톰엑스 최고! 이제 집으로 가볼까?
무슨 소리지? 아니 너희는? 어머. 에이 죄송해요. 저희가 휴대폰 훔쳤어요. 어머, 우리 휴대폰 역시 한패였구나. 건져나 봐라. 죄송해요 사모님. 죄송해요 사모님.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비밀.